이제 얼핏 생각할 때는 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건데, 그러니까 아뭐어좀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뭐 배우고 그래야지 저렇게 그냥 그 안이하게 지내니까 가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, 이제 제가 거기서 든 얘가 그 인도 뉴델리에서 버스 운전하는 람이라는 사람하고,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버스 운전하는 스벤이라는 사람을 이제 가상 인물이죠. 그 봉급을 비교해 보면, 제가 고 이제 쓸때딱 찾아본 고시점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스웨덴 버스 운전사가 인도 버스 운전사의 48배를 받아요. 한 50배를 받는 건데, 그러면 그게 과연 그 스웨덴 운전수가 그 스웨덴 버스 기사가 그 50배를 운전을 잘해서 그런 거냐? 사실 이거 버스 운전사가 50배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건 개념적으로 성립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인도 운전수가 더 운전을 잘하지. 왜냐하면 인도에서 운전하려면 소도 피해야 되죠. 인력거도 피해야 되지. 애들 길에 뛰어다니지. 막 자전거 막 위에다가,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거 많았지만 2m, 3m씩 그냥 상자 쌓고 가고, 뭐 교통규칙도 하나도 안 지키고. 얼마나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. 스톡홀름 같은 데서 운전하면 그냥 똑바로만 가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은 운전 기술이 이 스웨덴 사람이 훨씬 떨어지는데 왜 50배를 받냐 하면, 결국 그거는 이민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. 이민이 자유로워가지고 인도 버스 운전사가 와서 스웨덴에서 버스 운전할 수 있죠. 뭐 못할 거뭐 있습니까? 사실 굳이 얘기하자면은 선진국 노동력의 80, 90%가 사실 후진국 노동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. 단순히 무슨 뭐 청소하고 이런 것뿐이 아니라, 지금 뭐 아주 가난한 나라는 모르지만 엔간한 후진국 같으면 능력 있는 엔지니어, 무슨 그 금융 그할수 있는 사람들, 뭐 디자이너 얼마나 많아요. 들어와서 다할수 있거든요.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인간이라는 거 완전 그 생산의 그 투입물로만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, 뭐 스웨덴 사람들 한90% 쫓아내고 중국 사람들 90% 들여오면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기업이라면 그런 짓을 할수 있겠지만, 그렇게 하면은 스웨덴의 국민 그 소득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? 싼 임금을 가지고 쫙 일을 시켜가지고.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사회 통합이라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,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생산의 그저 투입물로만 볼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민 통제를 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들여주고 빼주냐에 따라 사실 이 임금이라는 게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. 한마디로 말해서 그 스웨덴의 스벤이라는 사람이 인도의 람의 50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람이 자기랑 경쟁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. 이민법에 의해 가지고. 만약에 그게 된다면은 결국 그 경쟁에 의해 가지고 람이 스벤을 대체하게 되겠죠. 근데 이걸 또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, 그렇다면은 결국 후진국이 못 사는 거는 가난한 사람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 때문에 못 산다는 얘기가 돼요. 왜 그러냐면은, 사실 후진국에 못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선진국의 자기 경쟁자, 이제 경쟁을 못하게 만들어 놨지만 경쟁자와 비교하면 꿀릴 게 없거든요. 뭐 똑같이 잘하던지 아니면 람같이 더 잘하던지 이런 사람들이고, 사실 후진국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는 후진국의 부자들입니다. 그 사람들이 스웨덴의 부자, 미국 부자들만큼 생산성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라 다른 국민들을 같이 끌어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되게 얘기 들어봐, 아, 우리나라 국민들이 게으르고 못 배워가지고 우리가 못 산다고 하는데, 사실 그 나라들이 못 사는 거는 자기들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
그 뒤집어 보면은 또 그게 그 간단한 예지만 왜 선진국과 후진국이 차이가 나는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걸 또 한번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선진국의 부자들은 다뭐잘 나가지고 그 사람들만 제 값을 받고 그 있는 거냐 그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결국 또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체제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생산성이 높아진단 말이죠. 그러니까 고뭐 스웨덴에서 아주 뛰어난 그 과학 기술자를 데려다가 정말 그 전기도 들어왔다 말았다 하는 저기 뭐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그만한 생산성을 발휘를 할수 있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후진국, 아니 그러니까 선진국의 생산성 높은 사람들이 생산성이 높을 수 있는 게 단순히 자기들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체제가 잘나서란 말이에요.